자,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아, 영어로는 마이카 이렇게 부르죠. 예,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어,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이고, 어, 유다왕으로는 어, 아하스 히스기야 아, 이때입니다. 미가서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어, 기록 대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 다이고요 핵심어는 정의, 자비,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이세 가지라는 거예요 정의, 자비, 겸손 또는 자비 대신 인자라는 또는 궁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아멘 에. 아멘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범죄와 심판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메시아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구원, 축복, 은혜를 다루고 있고요 6, 7장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보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 선지서를 연대기적으로 볼때북 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주변 국가들 이방 국가들의 오바다, 요나, 나훔 그리고 유다의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계스가라 말라기 순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선지서를 장소와 시간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가서를 보고 있는 어,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미가서 장벌 요약을 보면은 일장은 어, 이 사마리아와 에루살렘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장에서는 어, 멸망할 자들과 거짓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특별히 3장에는 리더십들, 어, 특별히 예, 정치와 경제적인 리더십, 또 어,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마지막 때 끝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끝날이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끝날에 이루어지는 어, 일들에 대해서 나,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정말 이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1장 미가서 1장에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에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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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부분의 선지서의 처음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그 선지서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죠. 벌써 요담,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이 미가는 모래셋이라는 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에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특별히 수도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에게 주시는 어, 묵시의 글입니다. 자, 3절에서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리마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예. 아멘. 예. 이 사실 여기서 높은 곳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어, 이고요 요단강과 또 이스라엘 평지나 또 지금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해서 어,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높은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에 제가 있고 유다의 산당 음, 산당은 대, 대, 대부분 산 높은 곳에 설치하는데 이 산당이 뭐예요? 우상의 원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에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아멘 예. 완전한 심판이죠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더니 이 들의 무더기 같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공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죄목이 뭐예요 죄값이 우상입니다 우상 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값 또 유다의 가장 큰 죄값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아, 또 우상 아니면 교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현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다운 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것에 내 눈과 귀와 내 마음이 팔려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건 우상이죠. 예.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이 너무 자긍돼 있고 교만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두 죄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외에도 죄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는 우상과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 우상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걸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어,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십니다. 미가가 애가를 부르죠. 대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에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가들이 좀 보입니다. 아 보면 가장 긴 것이 에레미야 애가 같은. 네 애가 한 성경 자체가 애가죠. 네.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 대신 애통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재앙의 이유입니다 또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다른 죄를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적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멘. 여러분 침상에서 들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깨하지 않으면 죄를 깨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생각은 두 가지 중에 거의 하나 합니다. 선을 꾀하든지, 죄를 꾀하든지, 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들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는 선을 꾀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를 꾀해요? 죄를 꾀해요. 에, 악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럴 힘이 있어요. 그걸 또 행합니다. 적극적으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불공정한 일들을 하고 심지어 강도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뭐뭘 계획해요? 재앙을 계획합니다. 왜요? 왜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을 깨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 저기.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4, 4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4장 7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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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의하면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뭐예요? 선을 계속해서 아멘. 행하는 거예요. 선을 깨하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로 이제 지도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사마리아 수도조에루살렘수도조 수도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도자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들 볼수 있죠.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 자, 먼저 정치 지도자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살을 뜯어 아 그러니까 어느 때나 어느 때나 어느 때나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악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인간의 천 어, 죄성이 거기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뭐를 구합니까? 정의. 그래서 우리가 정치지도자들에게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의입니다. 정. 정의. 자,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들. 오절육 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 먹을 것을 잘 주는 이이 이 이빨이죠. 지금 이빨에 물것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서는 평강 평강 축복 축복 뭐. 어, 어.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러나 입에 못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 전쟁,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선지자가 사람을 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에게는 영적인 밤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영적인 밤은 예언을 못하게 되고, 마치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지는 것과 같은... 영적 암흑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게 하도록 응?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 번째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 3장 8절은 우리 사역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면 좋을 성령의 능력과 정의와 그리고 용기, 담대함으로 충만 해서 사역해함을 알려주고 어, 있습니다. 자, 자 이제 4장과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마지막 대일의 끝날에 있을 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예. 아멘. 이 보통 성경에서 끝날 또 여호와의 날뭐 이런 날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이 끝날은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림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림만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또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 다 이방 사람들이죠.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에,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 사도들의 신약 성경 말씀도 붙들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에, 백성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행합니다. 자, 이또이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일,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메시아의 출생 장소에 대한 애언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협을,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네. 원래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누구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고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라 그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당연히 메시야겠죠.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모든 그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물어보죠. 어, 도대체 어디서 나냐고. 유대인의 왕이. 그랬더니 바로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이세 이하의 자녀들이 다 죽는 엄청난 악행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게 일반 통치자가 아니다는걸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뭐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일반 왕은 영혼에 있다고 말을 못하겠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영혼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도대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고 사서 목축을 합니다. 목축,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죠. 선한 목자라. 너희들은 뭐라 그럽니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이 해야 될건 뭐죠? 양은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선택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음성을 듣습니다. 아,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예, 지금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 그리스도교가 이 지구상에 거의 퍼졌습니다. 땅끝을 향해서, 전 세계 보고 말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샬롬, 우리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 중에 가장 흔한 인사가 바로 샬롬이죠. 샬롬, 평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음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한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전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은 어... 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 유다의 멸망을 일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에, 멸망했고 남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그 멸망의 결과 뭐예요? 이제 에, 우상과 주상 주상은 기둥으로 세운 상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이게 지금 주된 심판의 에, 에, 대상이 된 거죠. 내 손으로 만든 것, 그게 바로 우상이죠.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실제로 우리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배우게 됩니다. 뭐를 배우게 돼요?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게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네데바샤를 거치는 이네 왕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바로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참, 참 하나님이다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이제? 이제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할 것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 미가서 6장 6절에서 구절 가장 유명한 구절은 6장 8절이죠 8절인데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더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아멘. 여러분, 미가가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일년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천천히 많은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면? 기뻐할까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할까 이런 상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 주세요. 사람아 부르는 거죠. 미가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정입니다. 정두 번째 인자 이게 mercy예요. 인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인자가 우리 물론 다니엘서나 우리 사보금사에는 인자가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인자 여기서 이 인자는 mercy 또는 궁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궁휼함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성령이 조금만 하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교만해서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사복음서에서 흔한 감정 표현이 뭐였냐면 어, 궁률이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어, 한 구절만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복 어,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여러분 이제 어, 여기서 어, 복음을 전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꼭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양육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목자를 못 만나서 방황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진정한 리더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궁율에는 영적인 궁율과 또 육적인 궁율이 있습니다. 둘다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궁율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양육을 잘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육적인 궁휼이에요. 육적인 궁휼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뭔가 아프다든지 또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위로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이런 일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7 절에서 그러죠. 궁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왜요? 궁유리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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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겸손.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겸손 을안 하면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귀기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노잉 가스웰. 또두 번째는 뭐예요? 두잉 가스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해야 하나님 뜻의 길을 기울입니다. 또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오늘 이 미가서가 말하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아, 우리 비슷한 구절이 있죠.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그러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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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렇죠? 인자는 사랑과 바꿔도 전혀 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미가스 7장은 에, 형벌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 파숙군. 파수꾼은 원래 이렇게 망대를 세워가지고 망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는 거죠. 또 영적인 파수꾼이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뭐예요? 마지막 때또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자기가 파수꾼이라고 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수꾼들의 날 그것은 바로 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형벌의 날이라고 아, 보여집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0. 어7절에 이렇게 1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게 파수꾼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이 일곱 나팔이입니다. 파수꾼들이 부는 게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8장, 9장, 10장, 11장을 보면은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팔들을 불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어,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예. 음.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이 요절입니다. 여러분 꼭이 뭐 구절을 기억하고 암송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잘 넘어지잖아요. 잘 넘어지는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우리가 넘어지면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 구절을 간듯이 암송하세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예. 네. 우리는 때로 엎드려집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우리 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죄를 깨끗이 함을 받고 다시 우리는 일어섭니다. 심지어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어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복음은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엎드러질 수 있고 어두운데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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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예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인해를 더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 죄를 뭐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핵심을 보면 은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은새 언약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 그새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31절에 보면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째는 뭐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나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셋째가 뭐냐면, 뭐예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새로운 신, 신약의 은혜입니다. 이, 이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시 인용됩니다. 자, 이, 이 에레미아가 이 미가의 애언을 평가합니다. 이 미가의 애언 이후에 미가의 애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에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함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 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여기 우리 미가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시온, 시온은 에루살렘을 일컫는 말이죠.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에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아까 예언했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 여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뜻을 돌이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가 선지서의 역할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길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이 되었지만 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또, 미가의 역할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였고, 어, 나중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또 선한 일을 했죠. 음, 그런 것들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늦췄는지도 모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동행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